기주님 상제신 건 알죠? 예예. 상제인데 악상제는 아니에요. 아 예예. 응? 악상제는 아닌데. 왜 이래 화가 차고 그러죠 내가? 응? 제가 저도 좀 속이 답답합니다. 응. 화가 차고 그러고 그리고 오 마디 마디가 기준이 제가 많이 아픈데 자 제가 다시 꼬질 거 물어 여쭤볼게요. 이 집에 기준님 집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렇게 무당이 한 사람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내가 차고 오르냐. 기주님한테 보면 화가 차고 오르는 게 아니고 뒤에 그 뒤에 위로 보시면 인간의 마음으로 모셨다가 응? 풀리지를 못해서 응? 그냥 없앴어. 그냥 없앴다고. 응? 그 벌전이 어디로 내려오겠는데. 그 벌전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밑에 자식들한테 온다. 그쵸. 후손들한테 오시겠죠. 근데 그 후손들도 무슨 죄가 있어. 없어요. 그죠. 그치만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기주님 그 윗대에서 빌었던 공덕이요. 지금 다 무너뜨린 것도 떠나서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주님 자매나 응? 기주님 집안을 봐도 잘 풀리는 형국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리고 기주님을 바라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가슴도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지끈지끈 아프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뼈저리게 완전히 꼬집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곳저곳 지끈지끈 아파.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끈지끈 아프고 머리 같은 경우도 두통도 차라리 만두통이면 괜찮아. 그죠? 그것도 아니고 여기가 막 팍 조여올 때도 오듯이 오고. 응? 여기 위에는 지금 제가 뭐가 탁탁탁 눌리듯이 아파요. 응? 자. 기주님도 이런데 안 가보신 분 아니에요, 무당집에? 많이는 안 가봤는데 그치, 갔죠? 예, 갔잖아요. 예, 예. 왜냐면 우리 법당에 향냄새, 향내 말고 다른 향내가 비춰와서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기주님도 보시면 답답한 형국이고 뭔가가 좀 풀리려고 하다가 토로 막히는 형국이고 그리고 가슴에서 뭔가를 풀어서 뭐가 팍 터지 터 팍 이게 다 풀릴 것 같으면서 도로 들어오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땅을 보든 하늘을 보든 한숨이 절로 나는 형국이다. 응?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물어보러 오셨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이렇게 되신 지 꽤 됐어.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만 사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수단하게 노력을 해도 모아지는 긍정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가 팍 이래서 완전히 확 좋아지는 일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도 답답한 형국이고 무슨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돼야지 사람이 마음을 풀고 서로 간에 정보를 나누고 대화가 안 되잖아. 그죠? 예. 응? 기주님 있잖아요. 보시면 신의 벌전이 그대로 다 꽂혀가지고 있어요. 그 기주님도 둔하다고는 하시지만 꿈을 꾸시잖아요. 꿈을 꾸시잖아.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그 꿈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알아요?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조금만 알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답을 아시잖아. 답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이 빌고 닦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뭐거든요. 빌고 닦는 것도 문제지만 빌고 당연히 사람들을 다 빌고 닦지 기준님. 그죠? 벌전이 그대로 다 내리치고 있어요. 이 집 저 집 뭐 또 요 집 요 집 요 집 다 내리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도 웃음기가 없단 말이지. 서로 간에 전부 한숨 짓는 형국인데 무슨 웃음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해보셨어? 이런데 가끔 가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준도 보면은 절에 가서는 빚이잖아요. 그죠? 기준님 집에 대대로 콩독이 많은 집안인데 그 대대로 내려온 콩독 자체가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지. 무너진 것도 아니고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흐트러졌을 때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에서 보시면은 다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어. 응? 다들 어떻게 아프시다든지 어? 어떻게 또 뭔가가 뭐 돈으로 팡 터졌다든지 응? 뭘 누가 사람한테 또 뭐 뒤통수를 팍 맞았다든지 응?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한숨만 돌릴 날 때마다 터져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게 이고 저고 가끔씩 다니시더라도 이런 무당집에 신을 모시고 올바른 신을 모시는 이 곳에 왔는데도 그 해답을 못 찾았다면 말이 아니지. 그럼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 뭐 그럼 뭐 조상님 대접을 해드리라라든지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고모 따라 아들 고모 따라 이렇게 가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실천을 옮기셨어요? 하셨냐고. 공덕을 올리셨는데 그래 그 성부를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죠. 저게 좀 뭐 못 미쳤을 수도 아니겠어요. 응? 제가 했는 게 뭐 못 근데 이런 벌전들은요. 예. 아무리 비신다 하시더라도 이 벌전을 거두셔야지 비신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 자리에서 저도 이 길, 무당의 길을 가는데 저희 집도 얼마나 비셨던 집안이겠어요. 그죠? 어? 예. 근데 그게 어쨌든 대대로 내려오시잖아. 신은 있잖아요. 신령님은 말 그대로 가정을 안정짓게 하고 응? 예. 그 다음에 뭐, 모든 만인들의 중생들을 편안하게 편안한 곳으로 보내시는 게 신이지 이렇게 힘들게 응? 하시진 않아요. 예. 올바르게만 모시고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애동이니까 선생님이 계시겠죠. 그죠?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배움을 받고 저희도 그 배우는 대로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역시도 벌전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엄마 저도 제 자리에서 잘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저는 예전에는 저 이렇게 밟지 않았어요. 밟지도 못했었고 근데 마음의 평화가 와야지 사람이 일단은 마음의 평화가 와야지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풀린단 말이죠.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정성을 들였다 공덕을 들였다 제가 더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앉자마자 그랬잖아요. 인간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뭐를 느껴서 신을 모셨는데 풀리지를 못하니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뭐가 어떻게 돼? 정확하게 그 신령님들을 그대로 모셨던 자리에 안 돌려 보내주셨으니까 신령님들이 벌전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신령님들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모셨던 곳에 도로 모셔다 주지를 못하니 어디에 계시겠냐고 어디에 맴도시겠냐고 주위에 호응해 그쵸 응? 그러니까 이유 없는 모를 고통 일신으로 받는 거고 이유 없는 금전의 바람도 맞으시는 거고 가족의 단합도 안 되시는 거고 응? 열심히 우리 여기 인간 세상에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시고 열심히 산다고는 하셨지만 나중에는 본인한테 돌아온 건 한숨밖에 없어 지금은 그 벌전을 풀어주셔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벌전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디 다니셔도 아셨으면서 왜 물어보셔 나한테?
수준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일본어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뭐. 벌전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기준님을 보시면 조상의 바람도 많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응? 조상님께서 응? 기준님을 보시면은 조상님의 대운을 해준다고는 하시겠죠? 조상님들의 응? 예. 그죠? 예. 배가 고픈데 뭐. 그러니까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그러시는 거. 그럼 기준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도 기준님은 나가시면은 그 생각을 안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도 딱 꼬집어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응, 다 풀어야 돼 벌점. 풀어야 된다는 표현이 뭐 그거는 인간인들이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병을 고치지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는 우리 무당들이 하겠죠. 어? 그러면은 이 무당들이 어떻게 풀어줘야겠어? 신령님들 다 실어서 청별해서 풀어드려야 돼. 본인이 아무리 기도드리고 아무리 공도드린다고 하셔도 그 길문이 벌전이 그대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걸 아무리 푼다 해서 풀겠어요? 기준이 같은 경우는 어? 기준님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을 불렀는데 어? 이 사람이 갑자기 싫어져서 기준님 내치면 이 사람은 기준님한테 속으로 살아있어도 원앙으로 안 돌아오겠어요? 그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님을 보시면 올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 이제 어떻게 좀 잘 풀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셨어요. 여기 오면 다 그런 거 물어보잖아. 뭘 하면 좋겠어요? 막 그런 거잖아요. 다 그죠?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뭐를 받들지를 못해요. 그 기준님도 보시면 기준님 얼굴만 보셔도 기준님도 높다 높은 사주를 지니셨기 때문에 응? 그 사주 자체가 그래도 높은 사주를 지니셨다고 하시더라도 무조건 힘들게 사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저희 같은 이런 무당으로서 자리를 앉는다고 하시더라도 기준님은 풀려먹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풀고 사셔야 돼.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준님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따르는 벌전들이 보시면 화가 나요. 인간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묻고 가시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형제가 이래 있다 해도 신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댁적으로도 형제들이 있으면은 잘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틈부터 해도 더 잘 사는데 왜 우리만 힘들어야 되는지.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속상해요. 그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처음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이런 주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시던 분 계시죠? 내가 뭐 여쭤봤잖아. 집안은 뭐 다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게 뭐 다른 형제들도 그렇지. 남자 쪽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 유독 뭐 그 사람한테만 많이.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기준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주가 높다고. 이제 뭔가 풀리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주를 타고 나지는 못해. 예. 그죠? 네. 기준님 뭐 그랬잖아. 높다 높은 사주라고. 응? 근데 기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해도 기준님 안 따라오셔. 응? 그러니까 기준님이 그냥 여기 오시면 어쨌든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뭘 하시고 뭐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다 흐트러지니까 뭘 벌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새로 뭐 가게를 좀 지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면 그건 내가 그만 좀 기준님 얘기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뭘 하시든 뭘 하든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안 열립니다. 흐트러지지. 응? 그러면 자식들은 어찌 하는겨? 무슨 자식들? 우리 막내는 원래 수능채 되는데 진짜 우리 신랑 사업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들 지금 삼수거든요. 나 그게 진짜 제일 큰 숙제라. 내가 그만큼 답을 얘기를 해줘도 또 다른지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건 알겠는데, 그 아드님도 보시면은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노력이 더 필요한 거지. 노력이 더 필요해도, 문서가 앞에 있으면 뭐야, 붕떠 있는 상황인데. 흐트러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도 더 노력을 해야겠죠. 안 되면. 그죠? 그쵸? 근데 더 노력하시냐고, 아드님이. 자기 딴에는 뭐 이것저것 핑계가 있겠죠. 응? 그죠? 그리고 문서가 아까지 와도 못 잡아. 엄마 이렇게 다 화가 나 계시는데 뭐를 잡을 건데? 그래도 꼭 잡아야 되는데. 부스러기. 엄마를 보면 내가 이제 엄마한테 화날라 큰다. 어? 제가 어지럽다고는 그렇겠어요. 벌전도 있고 조상님들도 이렇게 다 화가 나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가요, 제가 가르침을 배운 거는 저희 선생님한테, 어? 조상님이 편안하시고 조상님이 안전되시면요, 응?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기주님 집에도 공덕이 대대로 내려오시는 공덕이야. 기주님도 아시잖아. 어? 누가 어떻게 조금 비셨고 비셨고 이런 거, 이 정도는 아시죠? 조금 비신 게 아니라 이집 엄청 많이 빌었던 집안이야. 시대 쪽 모르겠고 친정에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셨다니까. 기준님만 보는 거잖아, 내가 지금. 많이 비셨던 집안이신데, 기준님도 비신다고 하시지만, 그 위에서, 기준님 바로 윗대에서 잘못하셨단 말이죠. 그죠? 잘못하신 거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그 말을 하면 안 돼, 기준님. 응? 기주님, 아무튼 저때때 윗대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주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벌전이, 그것도, 그 신의 벌전도 있는 와중에, 응? 조상님들도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기주님이 오시자마자 화가 막 차오라서 얘기를 했는데, 기주님은 지금 봐봐. 그 얘기는 다 뒤로 물러져 놓고, 어? 지금 있는 상황, 기주님 상황만 딱 걱정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응? 근데 그게 코앞이라서. 그게 잘못된 거야. 응? 그게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날짜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게 제일 잘못된 거라고, 기준님. 응?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기준님,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도 지근지근 어떻게 가도 변명이 정확하게도 없고, 응? 그리고 금전도 들어오는 대로 흐트러져 버리고, 가족도 흐트러져 버린 형국이고, 응? 가족들의 단합도 안 되는 형국이고, 뭔가를 이루자고 해봐도 답답한 형국밖에 안 되니까, 기주님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세요, 그거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